그래서 어쨌건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살아간다. 그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또 어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생물적 특성이라 함은 생물적 특성이라면 증식한다. 그러니까 생물의 생식에 해당이 되겠죠. 증식, 그리고 돌연 변이가 일어나고 적및 진화가 일어난다. 그럼 이런 생물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유전물질로서 DNA 또는 종류에 따라서 DNA를 갖고 있는 녀석도 있고 RNA를 갖고 있는 녀석도 있고 그것이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죠. 어쨌건 9번은 핵산. 10번,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하는 이유는 백신은 항체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원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원을 넣어주게 되면 우리 면역 파트에서 기본반에서 배웠고 심화반에서 또 구체로 공부하겠습니다만 항원, 물론 약화된 항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를 만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정말 그 독감 바이러스 돌았을 때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매우 빠르게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맞았어도, 작년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때문이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매해 맞아야 된다. 독감 백신은 여러분 3가 백신, 4가 백신 들어봤죠? 3가 백신은 항원 3종류 넣어주는 거고, 4가 백신은 4종류 넣어주는 거고, WHO에서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만드는 거죠. 특히 독감 바이러스는 아래 문제에서 나옵니다만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고 그 RNA가 돌연변이가 더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분자 생물학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돌연변이. 11번 물음에 대해 아래에서 고르시오 그랬는데 지금 그 박스에는 질병 또는 그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또는 원생 생물이나 또는 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자, 프라이온도 있고, 프라이온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면역 파트에 가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바이러스를 고르자. 그래서 1번, DNA를 유전물질로 가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엔 질환 그랬는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고, 자, 이렇게 봅시다. 간디는 빠박이 아저씨 간디 있죠? 비폭력주의자라고 하는 빠박이 아저씨 간디 좀더 위로 올릴게요.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아, 좋겠다. 여보세요?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외우시고, 자, 간염 바이러스. 물론 간염 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 E형까지 있는데 여기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됐을게요.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을 쭉 얘기할 겁니다. 수두. 단핵구 증가증, 음부 포진, 대상 포진, 입가 발진. 이런 입가 발진, 특히 허피스.